30분, 50분에 어떻게 일어나? 응? 30분 어떻게 일어나? 저는 그때까지 잤다는 거 아니잖아. 아니, 오후 3시. 응. 오후 3시? 응? 단어 보다가 존 거예요. 아, 자, 졸았다고? 아. 난 또 그때 일어난 줄 알고. 3시, 3시에 일어났다. 난 못 일어나, 절대. 아, 일어날 수 없는데. 첫 문장 이렇게 합시다. 필기가 많이 없어. Even after people learned a scientific method, many still pursue and believe in.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believe in 한 단어야. 이거 전치사 아니다. 그냥 타동사 타동사. 뭐뭘 믿다는 타동사니까 뒤에 당연히 무슨 어? 목적어는가 정확하게 맞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many old ideas died hard as. Die hard as는 저거 모르면 해석 절대 안 돼.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즉, die hard death 한다면 그냥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걸 우리말로 좀 쉽게 해볼까? 이거면 되지 않을까? 그치?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즉, 뭐 한다? 존재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영어를 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약간 언어적인 센스인데 어려운 말을 쉽게 쉽게 바꾸는 거야. 그치? 그런 게 좀 되면은 훨씬 더 좀 쉽게 보이지. 첫 문제 이렇게만 해보자. 알았지? 표기 딱 해보고 Even after people learned the scientific method, many still pursue and believe in really weird things and many old ideas exist. 간단히 하면은 10자 정도로 줄 수 있겠는데? 대충 10자 정도 줄겠다. 10자? 10자? 그 10자? 10자, 10자. 어, 딱 10자 괜찮아. 해보자. 지현아, 10자로 줄여. 줄여봐. 아, 줄여봐. 줄여봐. 줄여. 해석은 쉬워, 그치? 심지어 사람들이 과학적인 방법들을 배운 이후에도 되게 많은 사람들은 이상한 것들을 여전히 믿고 추구하고 되게 많은 것들이 이런 생각들이 아직도 여전히 뭐한다? 존재한다. 그치? 그럼 간단하게 줄이면 뭐겠어? 모르겠어. 뭐겠냐? 미신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가장 쉽게. 안 되는데? 열차 되지 않냐? 안 되는데요? 미신은 여전히 존재한다. 열차잖아, 열차. 열차야? 열차잖아. 미신은 여전히 존재한다. 어, 뭐야, 나 12글자 나왔는데? 뭐지? 숫자를 못 쓰시네. 미신에 관해서. 미신. 열차?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들은 잘 사라지지 않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현대 문명이 발달했어. 그래도 이상한 생각들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지. 그치? 봐봐. 어, 보시면, it is hard to believe. 일단, 뭐 하기가 좀 힘들어. 믿긴 힘들지만, 그치? 믿긴 힘들어. 뭐, 하지만, even simple things such as washing your hand to prevent infections was were not fully accepted by medical community until relatively recently on human timelines. 좀 되게 긴 문장처럼 보이지만, 진짜 별게 없어. 왜 그러냐면 서치할 수 있으니까 일단 가려올게. 가려올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할 거야? 뭐 질병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washing hand 하는 것. 그치? 그럼 얘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당연히 주어 누구였어? things. 오케이? 됐어? 이거잖아. 그러니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당신의 손을 뭐 하는 거였어? 씻는 것 같은 것들. 이제 것들, 것들, 것이 아닌 것들. 것들은 봐봐. 뒤에 보니까 B 하나, 뭐 하나, PP 하나가 있고 이 플러스 자리에는 부사가 딱 처박혔네. 아, 굉장히 좀 괜찮, 좀 포멀한 형태지, 그지? 그리고 BPP니까 뒤에 뭐 나왔어? 전문 나왔네, 그치? 그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뭐이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됐지? 그렇다면 주어가 단수야, 복수야? 복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답은 worry 맞아, 그치? Were not fully accepted by medical community
됐어? 그러니까 의학계에서 여전히 아직도 완벽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대. 의학계라고 하는 게 뭔지 알지? 가장 공부를 많이 했던 그분들, 오케이? 가장 과학적인 거에 빠진 그분들 조차도 막기 위해서 손을 씻는 것에 관한 생각 자체가 다른 거야. 아, 이거 손 안 씻어도 돼. 뭐 손 씻어야 되는데? 이 서로끼리 이게 뭐 논의했다는 거지, 이거를. 그치? 됐어? 자, 봐. Until late recent human timelines. 최근까지의 경향에서도. 오케이? 그리고 그때 썼는데, 세연아, 이거 relatively recently 부사거든? 볼 수 있는 거였어? 네. 볼 수 있는 거지. 부사는 부사를 뭐니까? 꾸며주니까. 그치? 오케이? 자, 봐. 그러면 even after it was discovered, documented that washing hands drastically reduced deadly fevers, the idea took while to catch on. 이랬단 말이야. 근데 it was too revolutionary, too weird. 이것은 너무나 뭐하고, 이것은 너무나 혁신적이고, 이것은 너무나 뭐였어, weird, 이상하래. 그치? 봐봐. 그럼 이것이 혁신적으로 이상하다고 한 이유가 뭘까? 본문을 통해서 얘기해. 해석을 좀 하게 되면은 이 법을 알 수 있으니까, 그치? 이것이 왜 혁신적일까? 이것이 왜 이상할까? 배고프다. 점심 때 짜장면 먹었는데 맛있더라. 됐나? 가보자. 민규야, 저게 왜 혁신적일까? 혁신적으로 왜 이렇게 이상할까? 투가 와일, 투 캐치면 와일은? 와일은? 설명했어. 저번 시간에 설명했어. 잠깐, 우리 이틀 전? 3일 전? 아니야. 6일 전에 어떤 문제 쓰냐면 와일이라고 하는 게 있었지. 와일? 와일이 무슨 사였어? 무슨 사야? 전치사. 진짜? 무조건 접수사. 접속사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온다. 조동사 와야 돼. 그치? 그리고 당연히 무슨 그러면 분사구문 올 수 있어. 근데 이거 썼지. 주어랑 뭐였어? 비동사가 뭐 하는 거야? 생략하는 경우도 있더라. 오케이? 그지? 됐어? 자, 봐. 그러면 한번 해보자. 내가 구문은 봐줄게. 이것도 얘기해줘. Even after, it was documented. 이것이 was discovered. 이것이 뭔가? 발견한 거야? 관계된 거야? 발견됐어. 그치? 아, 이거 발견됐어. 그리고 documented 됐다? 뭔 거야? 문서가 됐어. Washing hand. 뭐 하는 것이? 손을 씻는 것이 치명적인 fevers 보이지? 열기들을 뭐 할 수 있다? 극단을 줄일 수 있다. 그치? 라고 한 거야. 그치? 근데 그 아이디어는 took a while to catch on. 봐봐. 그 아이는 뭐였냐면 어쨌든 간에 그치? 보고 뒤에 while to catch on이니까 어쨌든 catch on 자체가 이렇게 주어 되는 거지. 명사 되는 거야. 오케이? 뭐 했었냐면 받아들였대. 오케이? 뭘 받아들였냐면 어떻게 받아들인 거야, 딱? drastically 아니면 drastic이었어? 컬리가 맞아? 진짜? 네, 맞아요. 당연히 맞지, 그치? 당연히 뭐니까 일단? 부사가 맞으니까, 그치? 오케이? 됐지? 확인해보자, 일단? 얘들이 어쨌든 간에 이 대수 뭐겠어, 그러면? 이 대수 뭡니까? 진주. 맞아. 그러니까 washing hand야. 손을 씻는 것 자체가 뭐였어? 겁나게 치명적인 열기들을 줄일 수 있다라고 뭐 했어도 일단 발견되고 문서화 됐음에도 불구하고지 그런 아니에도 그 생각이 took a while to catch on 수거 같은 형태인데 뭐냐면 나중에 받았던 거야. 이게 명사처럼 쓰였어. 오케이? 여기 보면은 이 while이기 때문에 뒤에 뭐하나 it was catch on 이렇게 된 거지. 오케이? 그리고 it was too revolutionary, it was too weird. 근데 이것이 되게 뭐였어? 혁신적이고 이것이 되게 뭐였대? 이상했대. 왜 그러겠어? 이게 왜 그럴 것 같아?
왜냐면 봐봐. 얘들이 손을 씻는 것 자체가 과학적 입증 됐어. 논문도 나왔어. 완벽해. 이거 손 씻어야 돼. 그치? 근데도 나중에 이게 받아들였다니까? 이상하지, 그치? 당연히 이상하지. 왜냐면, 논문도 나왔어. 손을 씻는 것이 뭘 한다? 당연히, 뭐를? 열기를 줄이고, 감염 막을 수가 있어. 그치? 그런데도 이것이 나중에나 받아들였대. 바로 받아들여야지. 그러니까 이건 되게 이상할 정도로 핵심적인 거야. 사람들은 그래서 뭐한 거 일단? 미신을 여전히 뭐 한다? 믿는다는 거지. 끝날 거? 아, 내일 혼나겠다. 끝날 거. 그럼 이거 한 다음에 작가의 주장은 뭔지는 얘기죠? 필기할 거 별거 없어. 뭐 있어? 응? 뭐? 아 단어? 응? 단어? 아니야. 아니. 일단 너희가 알아야 할 거는 including that 이런 거는 그냥 하나의 분사구문 그냥 수거처럼 쓰이거든. 일단 뭐겠어 이거? 뭐뭐를 뭐해서? 포함해서야. 별거 없는 질문. 그냥 외우면 되는 거. 근데 이 대시 뭐니까? 당연히 접속사니까 뒤에 뭐나 뭐나 주어나 동사 나오겠지. 당연히 그치? 그러면 The idea of John Microscopic Organism Challenge Variety Other Ideas. Microscopic Organism은 좀 어려운 단어긴 하지만 나와있지. 무슨 생물이야? 미생물이야. 그치? 됐지? 가봅시다. 일단 그러면 일단은 뭐 주어는 당연히 은지야 이거 Ideas of John Microscopic Organism의 주어 누구? 어 당연히 어 아이디어 그치? 보컬술인가? 어? 그러니까 세균하고 미생물이야. 미생물들의 어떤 생각이란 것은 challenge a variety of other ideas. 되게 다른 생각들에 대해서 또 도전을 했대. 그치? 근데 봐 뭘 포함하는 거냐면 Source of disease were probably linked to things that stink. Stink라고 하는 거는 아 이거의 과거야. Stink, stank란 말이야, 지? 그렇다면 일단을 봤을 때는 어 이거네, 씨 이렇게 어떤 것도 좀 봤냐면 질병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probably 뭐였어? 아마도 was linked to 됐니? 어떤 것에 연관이 있을 거다. 좀 냄새가 좀 보약한 것들에 연관이 있을 거다, 그렇지? 그리고 콤마 위치니까 알겠지? 또 어떻게 적어놨어? 그리고 뭐였어? 그것은 그리고 그것은 was a sort of 쉽게 보자면 a kind of야. 그치? 어떤 정도는 뭐다? 되게 사실이 맞다는 거야. 그치? 언제냐면 when you thought about it 이것에 대해서 당신이 뭐였을 때 생각해 봤을 때 그치? 당연히 뭐였을 때? 이건 질병인 거야. 오케이? 그렇대. 그렇구나. 어쨌든 안 해.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믿은 거지. 그러니까 세균과 어떤 뭐였었던 미생물들에 관한 생각은 또한 다른 생각들의 도전을 받았는데 뭘 어느 정도까지 하면 그냥 질병이 냄새가 좀 고약한 것들이 질병에 연관이 있을 거다 이런 거야. 이쪽 됐어 안 됐어? 안 됐어요. 아, 안 나왔어. 그치? 오케이? 그런 거지. 아 냄새가 고약해? 아 이거 안 좋을 거야 이런 것들. 그치? 우리나라의 그 전형적인 거 그런 것들이죠. 발효 제품들 몸에 좋잖아 실제로 보면. 그치? 좋아? 그러면 요거를 딱 해석해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문장 딱 이거 얘기해 줘 알았지? 요거 이게 정답이 뭐고 그 다음에 요거 작가의 주장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세요. 쉬워. 아 쉽다고 만드지. 어 굉장히 어려워. 야, 굉장히 어려워야지. 그치? 마침 좀 좋지. 실제로는 어렵진 않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하나를 보자면, 그죠? 저거 C에 앞에 Y 문제 거든요.
see, I pick up? ing. 이걸? I bit ing. 어느 거? 메타고 미시 아니라 미팅이에요. 어, 뭐 상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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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일단 확인하자 일단. 유진아 이거 이 대사 무슨 뜻? 접속사. 아니 아니 아니. 어 명사 대시니까. 어 관계대 명사. 어 관계 맞지? 관계 대시고 그러면은 괄호 열 거야. 괄호 열고 어디까지 닫을 거야? 핸드 앞에. 핸드 앞에까지? 오케이 굿 됐어. 이거 됐고 그러면 됐고 해결됐고. 가은아 여기 보시면 이 투가 있잖아. 투 괄호 열 거거든. 투 괄호 열 건데. 이 투가 앞에는 핸드가 있으면 꾸며줄 거야지. 그러면 괄호 열 거야? 어디까지 닫을 거야? 대다. 여기, 여기 앞에? 진짜? 그래? 아, 시크니. 됐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치? 그러면 해결됐어. 끝. 그리고 하나만 더. 지훈아, 이거 대. 이 대에서 무슨 대시야? 리서스는 저항이야. 저항 이란 명사야. 명사 대 대시야. 어 관계사 맞아. 그치? 관계사니까 얘는 그럼 한 유치로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둘 다 끝에 그리겠잖아 이거. 어디다 이거 장난 그 장난 어디서 맞춰 되는 거 내가. 어? 아교 뒤에 목적 없지. 그치? 꺼방 있어. 당연히 유치로 할 수 있는 거야. 이 정도 확인해봐자 일단. 일단은 전명 수식어니까 3개긴 3개긴 몇 개냐면 had already invented telephone and light bulb야. 그러니까 아직 전화기도 있고 당연히 뭐였을 땐 뭐 전구도 발견된 일단 3개야. 한마디로 문명이 좀 발달한 세계에서. 그치? hand washing to prevent sickness 보이지? 아픔을 막기 위한 손을 씻는 것. 그치? 손을 씻는 것 자체가 충분한 저항을 만났대. 그치? 어떤 저항을 만났냐면 doctor argue about it for decade. 몇십 년 동안이야? 몇십 년 동안? 당연히 뭐였어 이건? 손을 씻는 것에 대한 닥터들이 뭐 하는 거야? 논쟁할 수도 있는 저항을 만났대. 그치? 그치? 됐어 그러면? 민규야 그 작가의 주장이 뭘 것 같아 그러면? 당연히 전답은 몇이야? 그치? 이건 무조건 안 돼. 핸드와싱이 3인칭인데 뭐 말도 안 돼. 이거 아닌 거 봐야죠. S 붙이든가. 주장은 뭐야? 작가의 주장 뭐냐면 텔레폰, 라이트북, 무슨 문명이야? 현대 문명이야, 그치? 이렇게 현대 문명에 관한 이러한 발전된 사회인데, 그치? 손을 씻는 거 위에 나왔잖아. 입증됐어? 입증 안 됐어? 됐어. 입증됐어. 다큐멘트 디스커버 됐지, 그치? 아,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이거 얘가 어쨌든 간에 질병을 좀 뭐하는 것 일단 줄여줘, 그치? 근데도 닥터들이 손을 씻는 거 대해서 몇십 년 동안이나 뭐였대? 논쟁할 수 있는 어떤 저항을 만났대. 그치? 뭐겠어 한마디로. 이쯤 됐어. 이거 맞는 건데 지들끼리 계속 뭐하는 거야? 아니다 맞다 아니다 없고 싸는 거잖아. 그치? 오케이? 한마디로 아직도 이상한 생각을 뭐한다? 존재한다는 거지 이게. 이렇게 돼. 주제 적어놔. There is still old myths. Though we live in high developed society. 이거 하율리가 또 괜찮다. 하율리로 바꿔. 아이고, 이거. 그니까, 더욱더 할게. 우리가 여전히 고도로 발달되어진 소사이어티, 사회에서는 삶에도 불구하고, 지 도우야, 접속사. 근데 여전히 아직도 뭐는 있다. 낡아빠진 미스. 약간 잘못된 생각이 드는 거야. 그 MITH라고 하는 말 있잖아. 이게 신화잖아. 신화. 신화인데 이게 어떻게 쓰냐면 wrong fact 이렇게 많이 쓰여. 잘못된 사실 이렇게도 많이 쓴단 말이야. 오케이? 정리 잘 해놓고. 그 이번 주도 목금 보강 있습니다. 3월달부터는 많이 안 부를게. 그 대신 너희 공부 많이 해야 돼. 이제 일단 기본기 쌀 때까지는 일단 참어. 점수 한 80점 때까지는 참어. 단어도 마찬가지고.
너로가 되겠지? 아직. 응, 알았어.